내림받았네. 갑자기 신영재한테. 예. 안녕하세요. 프로스 미친 감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작곡가 김승수님, 유명한 곡으로는 이제 아이즈원 피에스타나 진영님의 어머님이 누구니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쓰셨어요. 그래서 김승수 작곡가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여러 가지 스토리나 저희 이제 채널에 또 음악을 공부하는 그런 아마추어 이제 뮤지션분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기 소개 한번 짧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8년차 작곡가로 근무했고 어머님 누구니, 비올레타, 피에스타, 너무너무 시그널 등을 작곡한 김승수라고 합니다. 시그널도 했어요? 네. 야. 아, 시그널은 작곡은 네. 아니네요. 트랙메이킹만 네. 했습니다. 아,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대단한 크레딧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을 몇 가지 좀 해볼게요.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어플에서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작곡은 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노래방을 좀 좋아했었는데. 아, 원래 노래했어요? 네, 노래방 파이터였어요. 노래방 파이터. 노래방 드렁큰 타이커였는데 이제 옛날에 중학생 때 CJ 미디어 라인의 김창완 씨라고 있어요. 그 박미경 뭐 클론 막 김건모 신수 엄청난 분이죠. 에, 그 핑계 만드신 분. 에, 에. 그분이 싸이월드에다가 가수 되고 싶으면은 노래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싸이월드 시절에. 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랑 막 이제 저희 시에서 노래 좀 한다는 형들이랑 이제 다 저랑 다 같이 보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딱 뽑힌 거예요. 너 가수 해봐라. 너 뭐 해줄 해갖고 이제 나 그럼 김건모 되나 이러고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최종 오디션에 갔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또 이제 제가 지방 살았어가지고 뭐 이제 오면은 숙소도 해줘야 될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거 몰랐죠. 내가 부족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하지도 않은 애를 숙소도 해주고 레슨 해주고 그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그래 아무튼 떨어졌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여자한테 차여서나 물어봤지 일 때문에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눈물이 나는 걸 보고 아 내가 음악이 진짜 하고 싶구나 해가지고 이제 예술고를 갔어요. 예술고? 보컬로. 어디요? 경남예술고라고. 유일하게 정상적인 예고에 이제 보컬이 있는 학과였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음학을 엄청 알려주더라고요. 음학을. 뭐 노래할 때는 목에 힘을 빼야 되고 그 선생님이 뭐 성악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무슨 호흡은 배로 해야 되고 막 매일 클래식 공연 같은 걸 보면서 친구들의 음악에 대해서 저적할 때쯤에 동영상 싸이월드 그 네이트판 막 이런 영상을 봤는데 포맨의 신용지 씨가 설레대 예 노래를 뒤집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지방에 처박혀 있을 때가 아닌구나.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신용재를 예, 근데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신용지 씨를 찾아갔어요. 서울예대로. 고등학교 때? 네.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고2? 1학년. 고1 때? 아 고2죠. 1학년 이제 다 마치고 바로 자퇴했으니까. 고2로 넘어간 그 시점에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뒀더니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성년자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가지고 서울예대를 일단 가고 못 만나면 내일 또 오자. 못 만나면 내일 다시 오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차가 갔는데 첫날 제가 연습실에 바로 입성을 해가지고 수소문을 했어요. 아 저 신용재 씨라고 혹시 08학번에 계시냐 그랬더니 막 열정이 멋지다 하면서 그때 그분이 진짜 제 은인인데 바로 야 용재 어디냐 이러더니 갑자기 불러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첫날 딱 만났어요. 야 그걸 만나 또? 네, 첫날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레슨 받으러 오래요 그렇게 나한테 배우고 싶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집에 갔는데 I Believe I Can Fly 불러주시는데 진짜 살벌하게 부르시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막 부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막 부르는데 막 어색한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그러니까 신용주 씨가 음악을 마음으로 대해라.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막 머리를 무슨 두성을 쓰고 막 기술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직까지 저희 모토인데 작곡을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계속 표절곡 같은 걸 쓰면서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나는 작곡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작곡을 못해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작곡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작곡을 못하고 근데 신용지 씨가 그 말을 한번 해준 다음부터는 음악을 막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 뭐 헤어졌던 여자를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붙고 가사가 막 떠오르고 신내림 받았네 갑자기 신용재한테 괜히 가정제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때문에 딱 트이고 결국은 보컬 전공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대학을 갑자기 싱어송라이터 전공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제가 대학 가는 딱 그때.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가야겠다. 나 작곡도 잘하고 막 나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러니까 노래도 하니까 저거 가면 딱이겠다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제가 자퇴병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처럼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이. 이게 아무리 봐도 미래를 보증해줄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명문대를 갔는데도. 근데 대학 가면 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갖고 제가 아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만두고 어씨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막 설거지도 하고 그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완전 그 막 80년대 스타일. 그때는 그랬죠. 예.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청 마룻바닥도 닦고 그 형님이 막 하시면 전 뒤에서 막 날 세고 이걸 보고. 그러면 그때 미디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보컬은 솔직히 열심히 해갖고 대학은 갔는데 잘 안 늘어요. 보컬 좀 타고 나야 되잖아요. 보컬 안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늘어도 늘은 김승수가 되는 거지. 제가 열심히 계속 는다고 박효신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미디는 제가 하면 하루하루 늘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큼은 좀 자신 있었거든요. 빡세게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길로 미디에 들어섰는데 미디를 이제 잡고 나니까 이 형님 이제 막 그 커피도 타주고 막 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형님은 내가 봤을 때 저를 커피 머신으로 알지 지금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하는 동생으로. 예, 그 로봇 청소기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있지. 지금.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저한테 정말 큰 선물을 하나 준 게 있죠. JYP 연습생 쇼케이스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 형님이랑. 야 반전인데 여기서 그냥 막장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같이 가게 됐는데 막 멋있더라고요. 연습생 애들이 다 공연을 미리 하고 비공개로. 저는 이제 인생이 진짜 삭막하던 시기였는데 그때가 정말 제 인생 와 암흑기 베스트 3 안에 드는 막연했겠죠. 예. 근데 박진혁 씨가 등장하십니다 이러더니 경호원 4명을 착착착착 대동하고 아 지금은 웃기죠. 누가 달려든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으니까 너무 멋있죠. 그럼. 그리고 흰머리를 이렇게 그 놀만큼 놀아봤을 때거든요. 흰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탁 올리신 다음에 네 명이랑 착 이렇게 오성처럼 걸어 들어오시는데 와 죽이더라고요. 저거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제가 다른 작곡가님도 아 저거구나 저게 메이저구나 이 형님은 맨날 나랑 소주나 먹지 그래가지고 저게 바로 진짜 셀러브리티고 저게 진짜 슈퍼 프로듀서구나 해가지고 저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다. 지하 개간지다 저것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 갈라 그러는데 방송 보니까 대충 뭐 어디 사신지도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JYP 공채 오디션을 하고 있는 거야. 작곡가 오디션을. 그때가 이제 2기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모양새가 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당신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다. 이래야 멋있는데 엄연히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는데 이거를 내가 찾아가면 뭐 나 잘 좀 부탁드립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이제 실력을 보여주자 일단. 그 다음에 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명을 뽑겠대요. 제가 모집 공고를 봤는데 한 명을 뽑아서 상금 300만 원을 주는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지원자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대학 갈 때는 진짜 그게 경쟁률이 미쳤었지만 그래도 30명은 뽑았어요. 한 학년에서. 한 명을 뽑겠다 그러는데 나이 제한도 없고 미디 2년 한 제가 아무 경력도 없는데 이거는 나를 위한 오디션 아니긴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 음악을 즐기면서 만들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게 된 거야? 네, 1차 붙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세 곡을 더 달래요. 당시 기준입니다. 모집 요강 오해 없으셔야 돼요. 당시 기준. 근데 저는 제 하드에 가장 좋은 두 곡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곡이 다음 전곡보다 좋은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세 곡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세 곡을? 없는데 하드에는 곡이 없고 저는 세 곡? 아 모르겠다. 이 난관을 내가 어떻게 해칠까 하다가 좋아 그냥 자지 말자 해가지고 세 곡을 가이드까지 일주일 만에 다 만들었어요. 새로. 새 곡을. 네. 왜냐하면 그 전 데모, 그러니까 지금 보내준 데모보다 2차 때 이제 이거 때 모인 사람들이 싸우는 건데 그쵸. 안 좋은 데모를 보내주면 백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다시 안 올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뭐 갈아 넣자 한 다음에 진짜 잠을 와 몇 시간 잤었는지 기억이 안 나. 정말로. 가이드 보컬 막 미친 듯이 구해가지고 트랙 찍고 녹음하고 튠하고 트랙 찍고 녹음하고 튠하고 트랙 찍고 녹음하고 튠하니까 당일날 아침인 거예요. 정말 당일날 면접 때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오전 12시에 이제 가이드 하는 형이랑 저랑 남아가지고 이거 마지막 곡을 녹음하면서 이제 그 세 곡을 쫙 들어보면서 그 형이 저한테 그 지금도 고마운 게 한마디를 딱 해주셨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그게 이런 거 약간 될 것 같아 화이팅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약간 그거였으면 제가 기억에 안 남았을 텐데 잘 될 거야 화이팅 이거 아무나 다 하잖아요. 너무 의미심장한 무당 같은 표정으로 오늘 아무 일 없이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 이러는 거. 너무 멋있다. 제가 그러니까 드라마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용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면접으로. 그랬더니 이제 10명이 딱 그 대기실 이렇게 하고 저는 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땐 제 앞에서 별로 저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1번이면 그쵸. 그냥 솔직히 그냥 저거 본보기 하고 가라는 거지 집에. 나 사운드도 안 잡혔을 텐데 저로 이제 사운드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들어갔는데 그 창대형 있는 거예요. 슈퍼창따이 아세요? 알죠. 친하죠. 네, 슈퍼창따이 형이 창따이 형이 심사위원이었어요? 네. 메인 심사위원. 왕고 최고였어. 하긴 최고. 그때 뭐 최고였지. 네. 최고죠. 지금도 최고죠. 리스펙. 네. 그래서 그 형이 제가 옛날에 녹음실에서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김범수 락스타 녹음 때였는데 그때 한번 뵀는데 제가 항상 행실을 정말 겸손하게 정말 동생의 자세로서 겸허하게 항상 하고 다녔었거든요. 지금이랑 조금 달랐어요. 그때 군기가 정말 바싹 잡혀있었기 때문에 와, 그 형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너무 구세주를 만나는 느낌인 거야. 아는 사람이다. 형님! 이러나 바로 막 저 기억 안 나세요? 막 하면서 막 스토리 라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곡을 탁 틀었는데 아, 형님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사운드도 안 잡혀있었는데 막 EQ잉도 다 해주시고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들으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장에서 그때 이제 심은지 작곡가 누나랑 이제 홍지상 형님이 이렇게 그렇게 셋이 계셨는데 아, 점점 뭔가 먹힌다. 이거 뭔가 된다 지금. 되고 있다. 왔네. 왔어. 막 이게 오는 거예요. 2차를 딱 마치고 돌아갔는데 솔직히 약간 설레발을 쳤어요. 아무리 1번이지만 이건 좀 된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럼 친구들 항상 잘 봤어 다 이러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아마 뭐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러고 다녔는데 진짜 지금도 어이가 없는 게 이게 31일이었나 그 결과 발표 날 써주셨어요 팜플렛에. 연락이 없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전날 밤에 친구랑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술을 마셨거든요. 연락이 오겠지? 막 새벽에 오는 건 아니겠지? 막 하면서 막 근데 달을 세고 일어났는데 당일날 오전이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대 형 트위터를 들어가 봤는데 그 형이 무슨 미래의 최고의 작곡가와 하면서 무슨 파티 같은 데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됐구나 쟤구나 내가 졌구나 와 한 명이란 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 하면서 진짜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너털너털 정말 걸으면서 진짜 와 이 인생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5시에 전화 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 진짜 문제였던 게 그 직원 누나 지금은 저랑 완전 죽마고 너무 잘 지내는데 그 누나가 좀 쿨해요 사람이. 그냥 이 누나는 이 일이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귀찮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그냥 전화한 거죠. 근데 저는 세상이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김승수 작가님 핸드폰이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승수 작가님이 이번 공채 2기 오디션에서 우승하셨습니다. 이런 거. 저 5초만 주십시오 이런 다음에 5초만 진짜 그 지하 작업실을 그 쇼생크 탈출처럼 미친 듯이 뛰어나와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죠. 야 그럼 첫 시작이 JYP서부터 그냥 시작한 거네요. 저는 첫 번째 제 음악 스승님은 박진영 PD님이 맞죠. 그러면 처음에 작곡을 시작했을 때 나는 좀 작곡가로 성공을 꼭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작을 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컬 할 때 워낙 열심히 했었고 노래 연습을 이게 안 늘니까 문제였던 거지. 연습을 해도 나는 늘지만 내가 는다고 너를 넘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보컬이란 게 제가 연습을 평상 하면 조금씩 늘겠지만 보컬은 근데 나오를 어떻게 이겨 못 이기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작곡은 어떤 것 같아요? 아 미디는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죠. 작곡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있을 때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요. 저도 그랬지만 애초부터 타고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저도 그랬지만 작곡은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좀 동감을 하시는 거죠? 저는 완전 동감을 합니다. 첫 데뷔곡이 어떻게 되나요? 박진영 씨 어머니 누구니가 맞습니다.